떨어졌네. 3, 2, 1, go. 토끼 귀에 밥이 많이 묻었네. 구해주자, 구해주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의 급식판을 공개합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먹고 먹어야 돼, 그치? 미역국이랑 킹카 친구가 잘 먹어야 돼서 신경 쓰이지만 그가 블루베리 한 입 판 사이에 세 입을 스트레이트로 먹어버립니다. 이거 스피드 스킬이에요. 킹카 친구는 그동안 블루베리만 7 스트레이트 아주 좋아합니다. 잘 먹었는데 벌써? 터져. 블루베리는 과일인데 지금 다 그만 먹고 밥 먹어야 돼. 버벅이면서 그래도 힘을 다해버립니다. 엄마도 다 먹고 밥 먹었잖아. 이거 먹어봐, 버섯. 킹카 친구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반찬을 입에 넣어줍니다. 가봐, 맛있지? 요즘 젓가락을 새로 들여왔어요. 젓가락과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들여왔는데 식사 시간이 더 늘어났네요. 잡아줄까? 쏙쏙쏙 차차차 젓가락 찌네요 쏙쏙쏙. 젓가락과 친해지라고 만든 노래입니다. 쏙쏙쏙 차차차. 버섯이 약간 질겼어? 이거 먹어봐. 어제 저녁에 숯불갈비집 먹었었지. 갈비, 돼지갈비 가서 남은 고기를 싸와서 살짝 데워서 죽고 있는데 확실히 그 촉촉함이 사라져서 뻑뻑하네요. 킹카는 촉촉한 고기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조금 딱딱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 신의 친구입니다. 콩밥도 같이 먹어줘야 돼. 스스로 먹어도 되겠다. 스스로도 잘 먹지. 엄마, 엄마 먹어? 엄마 버섯 먹어. 응? 고기 잘해줬네. 고기가 떨어졌네. 잠깐 떨어진 거는 다시 쥐어서 먹어도 돼요. 숟가락으로 먹으면 답답한 나머지 먹이기 시작한 신의 친구 중간점으로 숟가락에 밥 올려놓고 알아서 먹게 하기 타협합니다. 틈틈이 잘 먹는 신의 친구 순했어. 루피가 계란을 잡았어. 계란, 어? 계란이 대롱대롱 매달려있네. 루피가 갖고 온 젓가락 계란이야. 쫄기가 루피한테 또 말해봐. 루피야 나 이거 좀 줘. 그러면 루피가 계란, 여기 계란 대롱대롱 매달려있어. 떨어졌네. 토끼 귀에 밥이 많이 묻었네. 구해주자. 유후, 보셨죠? 흥미를 끌어서 직접적 지시 없이 죽고 싶게 만드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누구 떨어졌지? 못 봤는데? 오빠 떨어졌지? 그린 숟가락 떨어졌네. 아, 그린 숟가락 떨어졌구나. 아마 이 친구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관심을 보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한 반응이 아니니 이제 안 떨어뜨리겠죠? 엄마가 찾았다. 국물이랑 김포코. 국물 한번 먹어. 자, 이제 슬슬 킹카의 집중력이 떨어질 즈음입니다. 구해준 밥을 국물에다 젖어서 적셔서 이렇게 먹었어요. 신야 친구들, 알아둬야 될 거는 바로 세계관을 이어가면서 킹카들이 흥미를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토끼 귀에서 구해준 밥이 숟가락에 대롱대롱 매달렸네 라고 표현해준 거죠. 계란이에요. 아, 루피 젓가락. 젓가락질해요. 젓가락질. 아주 음치같지만 음치맞습니다. 엄마 밥을 진짜 맛있게 먹지. 엄마는 밥을 그래서 엄마는 상어들이 엄마도 상어인 줄 알아. 상어들이 엄마가 상어인 줄 알아. 엄마가 밥 입을 엄청 크게 벌려서 냠냠냠 이렇게 먹어서. 엄마 상어야? 상어야? 식단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잠깐 미국식 육아식을 하다가 그 우유 먹이고 시리얼 먹이는 게 아침에 약간 애기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기침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가 나갔겠지? 근데 우유랑 그 밀가루로 만들어진 시리얼 이런 게 뭐가 나갔겠지? 이건 지금 관심을 가져달란 소리죠? 안 보여. 이거
거지? 기린 숟가락이랑 루피 젓가락은 있는데 그럼 누가 떨어진 거지? 최대한 모르는 척 해보는데 우리 킹카 친구도 만만치 않죠? 뭐가 떨어진 거지? 루피가 이렇게 있네. 이렇게 떨어뜨리면 루피가 아파서 아파해. 떨어뜨리면 안 되겠지? 루피 떨어졌다. 떨어뜨렸잖아. 미안해. 미안해. 루피 안 떨어뜨리도록 조심할게. 루피한테 얘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어. 살살하거나. 살살하거나 안 하는 게 좋겠어. 어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듣기 좋지 않은 소리가 나네. 조심하자. 아우, 조심해, 이런 거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또 다 알아듣는다는 걸 느낍니다. 얼른 먹기 싫어. 얼른 먹기 싫어? 왜? 왼손이 더 편해? 오른손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오른손 삶이 더 편할 수도 있어. 루피 집어줘, 루피로 고기 집어줄게, 이렇게. 루피 계란 아니야, 엄마 안 할래. 엄마 떨어뜨리면 안 돼. 루피한테 미안하다고 해, 얼른. 요즘 킹카 친구가 헷갈려요. 이 신여 친구가 신여였는데 왜 이러지 싶어요. 아니, 속상했구나. 내려가자. 그러면 죽자, 죽자. 엄마, 루피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엄마, 루피가 올라오고 싶대. 루피 주워줘. 달래는 주되 절대 주워주진 않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스르르 모아놓더라고요. 기린도 주워주자. 잘 주워. 눈물이 눈물 자국이 다 묻었네. 일라 다 먹었으면 이렇게 하고. 누구야? 엄마야. 계란. 아, 루피가 계란 집어준대. 조심. 아이고, 들여보내다가 손을 끼고 말았어요. 아파서 우리 킹카 친구. 미안해요. 이제 필수로 환한 옷을 입어야겠어요. 눈물 자국이 다 티가 나네요. 눈물 자국이 이렇게 많이 흘렸네. 누가 이렇게 한 거지? 누구야? 눈물 자국이 이렇게 많이 흘렸네, 누가? 급식실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그렇게 찍게 됩니다. 초록이한테 요즘에 수어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양손을 반짝반짝 돌리면은 다 먹었다라는 표시로 하고 있습니다. 잘했네. 내려가자 그만. 자, 이 기본 젤리는 제이가 먹는 거죠? 또 밥을 4분의 3을 먹었습니다. 여기다 놓을 테니까 하고 엄마 불러요. 어? 칫솔이 딱 걸렸다. 그거 한 번만 하고 양치 딱 해줘. 알았지? 잠깐만. 물 한 번 먹고. 신여 친구 욕심 한 번 더 부리죠? 다 먹었다고 수어까지 가르쳐 놓고 귀엽고 한 입을 더 먹입니다. 이게 부모 맴. 이런 거 너무 귀여워. 영상을 안 찍어놨으면 놓쳤을 부분인데, 그죠?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그거 닿는 소리야. 킹카 친구가 뭔가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신여 친구. 입은 힘들겠지만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주니까 괜찮아. 고양이 걸레 있는 거 확인 받고 가루 먹으러 와. 안 했지? 가루 있어, 가루. 줄까 말까? 가루 안 먹어? 조심하느라 요즘 이거 키즈 공사 이걸 조금씩 먹이고 있어요. 양치 얼른 해야지. 고양이 벌레 온단 말이야. 고양이 벌레 여기 많이 있네. 똥까지 싸가지고 오늘은 늦게 갔는데.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든 신여 시자 친구가 킹카가 되는 날까지 파이팅!